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스윙, 풀스윙을 했을 때 공의 파워가 무조건 세지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문자 시절이나 중급자가 되셨을 때도 처음에는 이 풀스윙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배우게 돼 있죠. 그죠? 풀스윙.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스윙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풀스윙을 레슨으로 오프라인 레슨에서 배워놓고 다른 테니스 동료들과 주고받는 랠리를 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랠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게임을 하시게 되겠죠. 초급자나 중급자 때.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자꾸 공이 날아가요. 그죠? 풀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자꾸 날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자꾸 풀스윙을 해서 공이 날아가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스윙 사이즈가 자꾸 줄어들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스윙 사이즈가 줄어들면 공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 강의를 시청하시고 난 후에 이 풀스윙으로 스윙을 한다고 해서 공이 꼭 멀리 날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니스를 치시다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스윙으로 계속 배우다가 랠리를 할 때 풀스윙을 하면 자꾸 날아가는 현상들이 생기죠.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힘을 어느 구간에 줘야 되는지, 그리고 공을 어떻게 감아쳐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따른 그런 방법들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윙 사이즈를 자꾸 줄이게 되면 임팩트는 좀 더 간결하게 임팩트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럼 제가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시거나, 그죠? 테니스 레슨을 하러 가시면 이렇게 풀스윙으로 공을 계속 치시죠. 그죠? 풀스윙으로. 근데 치다 보면은 초급자 때 혹은 중급자 때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스윙에 대한 손목 쓰임과 스윙에 대한 궤적에 대해서 내 몸에 확실히 주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임팩트 면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자일수록 테니스를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임팩트 면에 대한 손목 각을 초중급자보다는 훨씬 더 면밀히라도 정확하게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슨을 말고 상대방과 랠리하는 동작이나 그 다음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이 한 번씩 풀스윙을 했을 때 지금 뒤에 카메라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홈런처럼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윙에 대한 연습, 그 다음 탁법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풀스윙 계속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스윙을 했을 때 공이 날아가면 자꾸 스윙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 사이즈가 줄어들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공을 날아갈까 봐 이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스윙을 이렇게 날아갈까 봐. 근데 지금 뒤에서 보시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주려고 하다가 스윙 사이즈가 줄어지면 지금처럼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팩트를 줄 때 그 터치감이죠. 튕겨치는 그 강도가 여러분들이 스윙 사이즈가 길어질 때보다 짧아질 때가 좀 더 탄력이 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이 시간 계산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시청해 보시면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윙 사이즈의 길이가 길어지면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좀 더 지연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풀스윙을 했을 때 그 공의 강도를 더 세게 칠 수도 있지만 초급자나 중급자 혹은 상급자라도 풀스윙으로 공의 힘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풀스윙이라고 해서 공이 절대 세게 날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풀스윙을 해서 좀 더 공을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풀스윙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죠? 풀스윙으로도 이 스윙에 대한 스피드를 좀 더 늦추고 줄이면은 공을 오히려 좀 전에 이렇게 탕 쳐서 날아가는 공보다 좀 더 부드럽게 힘을 줄일 수가 있죠. 물론 스윙의 사이즈를 줄여서도 예, 공을 좀 더 부드럽게 약하게 이렇게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스윙의 사이즈를 줄여서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풀스윙이라고 해서 공이 이렇게 세게 치는 거고 그 다음 스윙을 줄여야지만 약하게 치는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팩트는 공의 힘은 여러분들이 이 공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지면 발력의 힘, 그죠? 순간적인 몸의 비틈, 여러 가지 이런 관절 쓰임이나 근육 쓰임들이 있겠지만 힘의 가장 원천적인 힘은 테이크백을 동작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로딩을 하죠. 힘을 모으고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공을 스윙을 하는 요 순간적인 힘으로 공의 힘을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까지 스윙을 힘께 나오고 임팩트 위에 스윙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만약에 끊어버리면 그대로 홈런처럼 날아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공을 치는 것처럼 공을 치실 때 스윙 사이즈를 자꾸 줄여서 힘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스윙 사이즈는 계속 길게 하십시오. 그죠? 좀 더 지연시킨다. 내가 부터 힘을 모았다가 부드럽게 치면서도 계속 지연시켜서 이렇게 치시다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중급자 이상 상급자까지 올라갈 때는 그죠? 공을 회전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힘을 모으고 좀 더 맞을 때 회전을 좀 더 줘서 공이 날아가지 않고 끝이 떨어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우리 기존에 이때까지 알고 계셨던 그런 스윙의 풀스윙으로 했을 때 공이 날아간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